할인타운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 무장 강도가 들어 1분 만에 현금이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범은 얼굴을 가리고 손님인 척 태연하게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와 현금을 챙긴 뒤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한인타운에서 총기가 연루된 사건도 이제 적지 않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베이커리 카페.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 얼굴을 전부 가린 수상한 차림의 한 남성이 영업 마감을 하고 있던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 이 남성은 자연스럽게 계산대 앞으로 다가섭니다. 한 직원이 응대를 위해 다가서자 그 순간 남성은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들었고, 놀란 직원은 재빠르게 몸을 숨깁니다. 네, 손님인 줄 알고 이 친구들 물론 들어올 때부터 이상했지만 뭐가 다 가리고 들어오니까 이상했는데 내 아니나 다를까 그 메고 있었던 가방에서 총을 꺼내서 총을 든 강도범은 직원에게 현금 계산대를 열라고 요구했고, 현금을 챙긴 뒤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1,000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모든 범행은 단 1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너무나 태연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지는 강도범의 태도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aw the people, that guy walking around like 10 minutes, just walk, but walk fast. 직원들은 당시 강도범이 인종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장한 채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는데 이제 자기 목소리 아닌 것을 변조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건 직후 직원들은 곧바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30분이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며 경찰 대응에 실망감도 나타냈습니다. 피해 매장은 결국 영업시간 단축을 결정했고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막막하거든요. 현재 용의자는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Suspect was described as a male, mid-30s, black ski mask, gray gloves, and black clothing. As of right now, the suspect is still outstanding. 올해 LA시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지난해보다 17%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과 주류 매장 등에서는 43%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강도 사건과 점점 더 뻔뻔해지는 강도들의 범행에 업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